가방을 오픈해 보겠습니다. 루프 플라이, 이너 텐트도 있고, 팩 스트링, 이거 텐트 플라이입니다. 처음엔 풋프린트와 같이 말려 있는데요. 바닥 입체형 텐트 아래에 까는 걸 풋프린트라고 합니다. 전실 바닥이나 바닥이 없는 텐트 아래는 그라운드 시트라고 하고요. 이제 텐트 스킨을 펼쳐줍니다. 폴 슬리브 띠가 오렌지색이 뒤로 가면 됩니다. 폴 슬리브는 폴대가 들어가는 기축한 주머니를 말합니다. 스킨을 바닥에 쓸리지 않게 잡고 털어준다는 느낌으로 펼쳐주시면 됩니다. 폴은 가운데 마디의 색깔로 구분됩니다. 팩 2개와 팩 망치를 준비해 주시고요. 메인 폴이 들어가는 곳 한쪽 면 두 곳에 팩다운을 해줍니다. 폴 슬리브 띠가 회색인 곳에서 봉제선을 따라가세요. 팩다운할 때 웨빙끈의 방향은 폴대 길이 방향에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제 메인 폴을 폴 슬리브 띠가 회색인 곳으로 넣습니다. 폴 색이 모두 회색인 것이 메인 폴입니다. 슬리브 위를 잡고 들어 올리면서 폴을 밀어 넣으면 잘 들어가고요. 폴을 넣을 때 앉아서 하지 마시고요. 그럼 허리에 무리가 옵니다. 폴 슬리브 가운데가 개방되어 있어서 중앙 부분엔 직접 넣어줘야 합니다. 다시 밀어 넣으면 쉽게 잘 들어갑니다. 나이를 먹으니까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은 힘들어요. 나머지 메인 폴도 똑같은 방법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지금 넣는 메인 폴이 밑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폴을 넣으면서 조립해 나가시는 게 공간 면에서 훨씬 유리하고요. 먼저 메인 폴대 끝 세 군데를 보증 핀에 연결합니다. 아래쪽 메인 폴을 나중에 들어 올려야 되니까 뒤쪽 하나만 남겨둘게요. 여기서는 폴에 힘이 많이 들어가니 주의하시고요. 폴 슬리브는 몸쪽으로 당기면서 폴을 밀어줄게요. 이제 자립시킬 차례인데요. 발을 텐트 밑으로 넣고 몸을 최대한 폴 슬리브 쪽에 붙이세요. 폴 슬리브는 당기면서 폴을 밀어줍니다. 최대한 당겼으면 폴 끝을 오른발로 받쳐서 고정합니다. 폴 슬리브의 봉제선을 따라 내려가서 오징어 핀을 찾아오세요. 이제 폴대 끝을 오징어 핀에 체결하면 절반은 성공했습니다. 오징어 핀을 폴 끝에 비스듬히 대고 꺾는 느낌으로 넣으시면 쉽게 들어갑니다. 스킨을 틀어서 위치를 잡아주고요. 모든 지퍼는 처음부터 끝까지 개방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사이드 폴을 체결할 건데요. 먼저 폴 가운데가 검정색인 폴을 넣습니다. 폴 슬리브 띠가 검정색인 곳에 넣어야 되겠죠? 사이드 폴이 메인 폴의 바깥으로 가게 넣어줍니다. 이렇게 폴 슬리브를 따라가서 폴 끝을 오징어 핀에 체결합니다. 항상 반대편 폴을 체결할 때는 폴 슬리브를 몸쪽으로 당겨주셔야 됩니다. 메인 폴이 16mm 파이, 사이드 폴이 14.5mm 파이인데요. 오징어 핀 규격이 같아서 사이드 폴에는 잘 안 들어갑니다. 사이드 폴 쪽에 오징어 핀은 작은 걸로 교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사이드 폴도 같은 방법으로 설치해 주세요. 이 영상에서는 텐트 앞쪽입니다.
다음으로 폴 가운데가 오렌지색인 사이드 폴을 끼워줍니다. 미리 박아놓은 팩 하나를 빼서 메인 폴 대각선 방향에 팩다운을 해줍니다. 이렇게 해야 스커트가 뜨는 걸 막을 수가 있습니다. 팩 박는 순서는 화면과 같이 하면 되고요. 지그재그로 팩다운을 해주십니다. 11번에서 14번 자리는 팩다운을 안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필수적으로 5번에서 10번까지만 고정하셔도 사용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메인 폴 자리 팩다운을 할 때 텐션을 적당히만 주세요. 너무 텐션을 주면은 옆문 지퍼가 잘 닫히지 않거든요. 그리고 기본 팩 써도 충분합니다. 버리지 마시고요. 이 영상에서도 기본 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변칙을 주되 기본은 무시하지 말자고요. 본 영상에서는 팩다운 순서를 지키지 않아서 한쪽 바닥이 조금 떴어요. 여러분들은 앞서 팩다운 순서대로 해주시면 틀림없습니다. 이제 뒤쪽 스킨을 팽팽하게 당겨서 팩다운을 해줍니다. 이때 스킨이 울지 않게 대각선으로 당겨서 위치를 잡으면 됩니다. 앞쪽도 마찬가지로 스킨을 당겨서 팩다운을 해줍니다. 팩다운 텐션을 많이 안 줘도 되는 게 텐션 조절 웨빙이 있어서 스킨을 바닥으로 더 내릴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자,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너 텐트나 루프 설치는 어렵지 않으니까 생략할게요. 아까 옆에 좀 뜬다고 했는데 이쪽 면인데 잘 모르시겠죠? 길이 575mm, 폭 320mm, 높이 200mm입니다. 근데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건 바로 폴대 고리를 체결 안 했어요. 네, 깜빡했어요. 폴대 고리를 체결하고 나서 팩다운을 하시기 바랍니다. 폴대 고리 체결하고 루프까지 씌워봤습니다. 루프 모서리에 고리가 하나만 달린 쪽이 뒤로 가면 되고요. 내부를 보여드리기 전에 기본 이너 텐트 대신 라미니 면 텐트를 넣어보겠습니다. 그냥 이렇게도 가능하구나 하고 참고만 해주시면 돼요. 스쿼시트는 양옆으로 3개씩 총 6개 고리를 폴대 웨빙에 걸어주시면 됩니다. 기본 이너 텐트가 300에 240에 190cm 크기인데 라미니는 260에 200에 130cm로 3인이 사용하기에는 딱 좋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전실 공간이 약 30cm 정도 더 확보가 되거든요. 이 정도 공간은 겨울철 난로를 넣기에 충분한 정도가 되죠. 궁합이 잘 맞아서 뒤로 남는 공간이 거의 없이 딱 들어갑니다. H색이랑 너무 잘 어울리죠. 내부 공간은 대략 이 정도로 나오는데요. 3인에서 4인 가족이 사용하기에는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단점은 전면이 죽는 각이 좀 큰 편이고 지퍼는 살살 다뤄야 한다는 정도? 이거 보시면 대충 감이 오실 것 같은데요. 측면 출입문을 사용하려고 공간을 많이 비워뒀거든요. 루프는 블랙 코팅되어 있어 안에서 보면 검게 보입니다. 영상에 담지 못한 전신 파로나마 벤틀도 있습니다. 자고 일어나서 좀 부시시한데요. 밤에 더 이쁘게 빛나는 로마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